포인트 11번 File Me Folder 가겠습니다. 파일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컴퓨터에서의 기본 저장 단위예요. 그죠? 보겠습니다. 자료의 저장 기본 단위다. 파일. 그리고 파일은 앞에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 점을 기준으로 뒤에는 확장자가 나와요. 그래서 파일명 점 확장자. 그래서 파일명과 확장자로 구성이 되는 거고,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리본 메뉴 보기 탭, 보기 탭에 표시 숨기기 그룹에 가게 되면 파일 확장명을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AVI라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는 영상 파일인데 AVI는 동영상 파일이거든요. 리본 메뉴 이 보기 탭에서 표시 숨기기 그룹에 파일 확장명을 체크를 하게 되면 선택해서 체크를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자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확장자 명이 그 성격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png, png는 그림 파일이거든요.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pdf, pdf 파일. 그 다음에 명암관리.accdb, 우리 이거 access 파일 아니겠습니까? accessdb. 그 다음에 avi 마찬가지 zip 압축 파일이죠. 그 다음에 이거 excel 파일, xlsx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확장자. 그래서 파일명 확장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 파일명은 255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백 포함할 수 있다 없다, 포함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뭐 알고 이미 알고 가셔야 되겠죠. 공백 포함 가능하다. 또 시험장에서 또 순간 혼돈하지 마시고요. 255자 이런 숫자적인 개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장자는 그 파일의 당연히 성격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더명이나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은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표하고 이 물음표는 컴퓨터에서는 만능 문자로 사용을 해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캐릭터로. 그래서 별표는 애스터리스크는 모든 문자를 뜻하고, 그 다음에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콜론, 슬래시, 원화 표시. 원화 표시는 우리 화폐 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다, 크다. 이 개념, 대소관계, 비교연산자,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들. 컴퓨터에서는요, 대소비교를 하기 때문에 파일명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쓰면 좋겠지만 앞뒤로 이렇게 표시,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처럼.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문자열 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못 쓰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필터 기어라고 하는데 원화 표시 위에 있죠. 필터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MS-DOS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못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폴더명이나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F2번을 누르고요. 제가 홈키를 눌렀습니다. 앞에다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그 별표를 누르려고 쉬프트키 누르고 그 8번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파일 이름으로 다음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 표시, 슬래시, 콜론 잘 안 보이지만 이미 배운 대로 애스터리스크, 물음표, 더블 코테이션 마크, 작다, 크다, 그 다음에 필터 기호,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나와요. 이번에는 폴더 가겠습니다. 폴더, F-O-L-D-E-R, 폴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접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접는 폰, 폴더 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쓰는 노란색, 일반적으로 지금 노란색인데 노란색의 서류철, 우리가 보통 황화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폴더 안에는 파일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폴더 안에 폴더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관련 있는 파일들을 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파일들을, 당연히 파일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더 창이라든가 바탕화면,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당연히 새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삭제도 가능하다. 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우리가 파일 탐색기 배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바로가기 아이콘, 복사, 이동, 찾기, 이름 바꾸기 뭐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해요. 삭제. 그 다음 조심하실 건 뭐냐면 동일한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형제 중에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같은 폴더 안에, 동일한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은 존재할 수 없다. 동일한 거나 같은 거나 같은 개념입니까? 이번에는 폴더 만들기 가겠습니다. 폴더를 만드는 방법, 홈탭, 리본 메뉴에서 이제 홈탭에 가게 되면 새로 만들기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새 폴더를 클릭해도 되고, 홈탭의 새로 만들기 그룹에 새 항목의 폴더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거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홈탭, 홈탭에 이 리본 메뉴 홈탭에 여기 보세요. 새로 만들기 그룹에 새 폴더, 새 폴더를 누르게 되면 새 폴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이미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이 가로 닫고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새 폴더에다 아까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니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 요 바로가기 키도 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새 항목에서 폴더죠. 한 단계 더 거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새 폴더가 났다라는 거고, 그 다음 잠시 후에 내용으로 보겠지만 바로 위에 보면은 빠른 실행, 여기서도 새 폴더를 누르면 새 폴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당연히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 폴더 이 부분도 가능한 거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얘도 가능합니다. 새 폴더, 이 새 폴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다른 어플리케이션 유틸리티에서 지원되는 경우다라는 거고, 파일 목록창이나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새 폴더 요 두 가지 미리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이 폴더 만들기다 그랬을 때 맞아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N이라는 거는 새로 만들기니까 N-E-W. 요번에 이름 바꾸기, 우리 이름 바꾸기 하면 생각나는 바로가기 키 2222FE 외우셔야 되고, 당연히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얘네들은 당연히 안 되고, 파일 폴더 이름 당연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이름 바꿀 때 ESC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Escape, 취소되는 거죠. 이름 바꾸기가 취소된다. 엑셀에서는 입력하는 도중 ESC를 누르면 입력 취소, 미리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윈도우즈 내에서 이름 바꿀 때는요,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이름으로, 각각 따로따로 이름으로, 자기만의 이름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름 바꾸는 방법도 홈탭에 구성 그룹에 가면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FE, 당연히 항목 선택한 다음에 FE고, 다음 당연히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그 다음 마우스 이용하는 방법인데 항목을 선택했다가 잠시 기다렸다 다시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됩니다. 이건 뭔 소리예요? 이거는 직접 보셔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나서 잠시 후에 또 한번 클릭을 해요. 이렇게 이름 바꾸기 상태로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한번 또 안 해보시면, 안 보시면 또 어려운 내용이죠. 이번에는 이제 복사 방법 가기 전에 휴지통 팁 먼저 보겠습니다. 휴지통 안에 파일 이름 변경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의 이름은 변경 허용을 안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있어요. 좀 혼돈 올까봐 말씀 안 드릴 수도 있는데, 휴지통 이름 자체는 바꿀 수 있습니다. 휴지통이라는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의 이름은 못 바꿔요. 괜히 말씀드렸나요? 더 헷갈리나요? 휴지통이라는 이 이름은 바꿀 수 있다. 이름 바꾸기 가능하다. 하지만 휴지통 안에 있는 버려진 파일들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다. 뭐 혼돈 안 하시죠? 그 다음 복사 방법 가겠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방법은 복사니까 당연히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예요. 가장 뭐 대표적인 방법이죠. 당연히 홈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또는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
또 당연히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입니다. 우리가 복사라는 거는 복사 붙여넣기, 복사만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붙여넣기를 해야지만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바로가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아주 뭐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도 하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의 개념은 제가 복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 키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도 복사가 됩니다. 당연히 컨트롤 눌러도 되는 거고. 그런데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요거 이따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파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홈 탭에 복사 위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사 위치를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직접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위치 선택을 누릅니다. 얘를 어디로 복사하겠냐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치 선택이 뜨고, 다시 한번 누를까요? 네, 이제 떴네요. 항목 복사 대화 상자에서 어디로 복사할 거냐, 바탕화면으로 하겠다. 자, 폴더는 바탕화면이고요. 여기 보세요. 새 폴더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새 폴더 만들기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바탕화면에 얘를 복사하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바탕화면에 복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사가 돼서 왔죠?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동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옮겨가는 것뿐이다라는 거. 이동 위치도 맨 밑에 위치 선택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게 되면 얘는 아까는 복사였지만 이제는 이동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새 폴더 만들기가 가능하다. 이 정도. 그 다음 이번에 이동 방법 가겠습니다. 이동 방법. 얘도 마찬가지. 이동이라는 거는 잘라내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넣기죠. 이동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그리고 같은 드라이브일 때 아무 키를 누르지 않거나 또는 시프트를 눌렀을 때 누르고 나서 드래그 하면 이동이 되고, 다른 드라이브는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해야 이동이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은 카피 복사의 개념이고 시프트는 이동의 개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서 잘라내기 붙여넣기 똑같고, 하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홈탭 구성 그룹의 이동 위치 기억나시죠? 맨 밑에 있는 위치 선택 클릭하고 난 다음에 항목 이동 대화 상자에서 이동할 위치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클릭한다. 당연히 새 폴더 생성 가능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복사와 이동할 때는 클립보드를 이용한다라는 거. 클립 종이 끼우개, 그 다음 보드는 판이니까 종이 끼우개 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V 배웠었죠 우리. 클립보드 윈도우 키 누르고 V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복사할 때는 더하기 표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복사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원래 위치에 있던 원본은 삭제된다, 없어지는 거죠.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폴더 옵션인데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옵션이라는 거는 OPTION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입니다 라는 거는 선택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 그 얘기죠. 파일 탭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또는 보기 탭에 옵션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당연히 검색 상자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 제어판에요. 제어판에 가게 되면 파일 탐색기 옵션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에 바로 이 부분 옵션, 옵션을 누르게 되면 폴더 옵션이 열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요 보기, 보기 탭에 옵션,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C를 누르고 파일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걸로 직접 들어가죠. 자, 들어온 다음에 폴더 옵션의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파일 탐색기 열기에서 즐겨찾기 내 PC. 즐겨찾기 업, 버전 업이 안 된 경우는 바로 가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폴더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새 창에서 폴더 열기 선택.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옵션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얘도 마찬가지 한번 클릭해서 열기, 두번 클릭해서 열기 선택 가능한 거고 이 부분도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에 파일이나 폴더를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 파일 탐색기에 기록 지우기, 그 다음에 기본값 복원 이런 것들, 그 다음 보기 말씀드렸었죠. 탐색 창에서의 뭘 나타나게 할지 안 할지의 여부, 뭐 라이브러리 표시, 모든 폴더 표시, 확장해서 폴더 표시 여부. 그다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뭐 드라이브 문자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다음 여기 보면 보호된 운영 체제 파일 숨기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숨기기를 하라 권장한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상태 표시줄 표시 이 부분들, 그다음 숨긴 파일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 그리고 이 부분 확인란을 사용해서 항목 선택. 이걸 체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아도 불연속적인 파일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겁니다. 바로가기와 내 PC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바로가기 다른 말로 즐겨찾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가기 즐겨찾기 같은 말, 자주 사용하는 폴더,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고, 내 PC는 말 그대로 내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된 폴더 장치 드라이브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폴더를 열 때 폴더 열기를 새 창에서 할지,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할지 아니면 같은 창에서 열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그 다음에 한번 클릭해서 열지, 두번 클릭해서 열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최근에 사용한 파일 폴더 표시할지 안 할지 여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 보기 탭 마찬가지로 현재 폴더에서 사용하는 보기 모든 폴더에 적용할지 여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표시할까요 안 할까요 여부, 모든 폴더 표시, 확장해서 폴더 열기 다 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공유 마법사 사용, 그다음에 드라이브 문자 표시 여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호된 운영 체제 방금 전에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숨긴 파일 폴더 드라이브 표시 여부, 그다음에 알려진 파일 확장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텍스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확인란 사용해서 항목 선택 여부, 이랬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항목 선택이 가능하다.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읽으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내용, 보호된 운영체제에서 숨길 수 있는 파일인데 bot.ini, bot, 부트는 부팅과 관련된 파일이고요. ini는 이니셜, 시작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부팅될 때 사용되는 파일이에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io.sys, input, output, 입력 출력이죠. 그 다음에 sys는 시스템 파일을 뜻하는 거고, auto 자동 exec 실행 .bat, bat는 배치 파일이에요. 일괄 처리 파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배치 파일을 auto exec .bat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세 파일 좀 눈여겨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일 및 폴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